육지의 여름이 짙어가는 8월, 습지에도 여름이 왔다. 백백히 자란 수생 식물들로 습지는 융단을 펼쳐놓은 듯 푸르다. 풍성하고 화려한 습지의 여름. 습지에 기대 사는 생물들에게 여름은 힘찬 생명의 계절이다. 한때는 버려진 땅으로 인식되던 습지. 그러나 최근 습지는 생명의 땅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4월, 우포에도 봄이 찾아왔다. 육지보다 한 걸음 늦은 우포의 봄. 우포의 봄은 색깔로 온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신호는 왕버드. 늪에서 가장 가까운 땅에 뿌리내린 버드나무의 연두빛이 찬란해지면 우포의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수생식물을 비롯해 물가식물들이 앞다퉈 꽃을 피워 올리면 우포의 봄은 절정을 이룬다. 겨우내 적막하던 우포늪 이곳저곳에서 생명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수생곤충들의 짝짓기는 봄철 내내 이어진다. 이맘때쯤 우포늪 곳곳에서 물풀을 뒤흔드는 힘찬 퍼덕임을 목격할 수 있다. 물풀로 뒤덮인 늪 가장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낸 놈은 가물치.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놈은 산란기가 되면 물 위에 직경 1m 정도의 둥지를 만든다. 겨우 내 몸을 숨기고 동면을 했던 가물치는 산란기를 앞두고 왕성한 식욕을 자랑한다. 민물의 폭군이라 불릴 정도로 성질이 사나운 가물치는 순식간에 작은 물고기를 낚아챈다. 가물치의 산란 시기는 5월에서 7월. 알을 낳은 지 사흘 만에 새끼가 태어난다. 갓 태어난 새끼는 투명한 노란색을 띈다. 이틀이 지나면 색이 까맣게 변하는 치어는 1년 만에 25cm까지 성장한다. 우포늪 가물치에게 봄은 생명을 퍼뜨리는 계절이다. 늪 가장자리 진흙 속에서 심상찮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놈은 진흙을 지나 신기하게도 마른 땅 사이로 유유히 기어간다.
마치 대형 미꾸라지를 연상시키는 놈은 드렁허리. 물 호흡과 공기 호흡을 같이 해 육지에서도 곧잘 다닌다. 드렁허리의 뾰족한 입은 땅을 파는 데 유용하다. 드렁허리라는 이름도 입으로 곧잘 논두렁에 구멍을 내 허물어버린다는 데서 유래해 붙여졌다. 드렁허리는 진흙과 물속을 오가며 살아간다. 진흙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숨을 쉴 때는 공기 호흡을 한다. 논두렁과 습지가 콘크리트 제방으로 바뀌어가면서 점차 살 곳을 잃어가는 드렁허리. 드렁허리에게 우포늪은 몇 남지 않은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다. 어느새 물풀이 웃자란 6월. 여름철새 쇠물딸기 둥지를 치느라 부산하다. 쇠물딸기는 겨울 철새들이 떠나간 우포의 여름을 지키는 파수꾼 중 하나다. 사시사철 자신을 찾아오는 제각기 다른 주인들을 품어 안는 땅 습지. 습지엔 왜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깃들어 사는 것일까? 다양한 식생과 다양한 식물의 계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계층들이 결국은 곤충과 물고기와 수수생물들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집으로서, 때로는 먹이로서 그런 것들을 부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식물들이 죽거나 썩거나 되면 물 밑에 있는 퇴적청이나 이탄청들이 결국은 또 물속에 살던 미생물들을 키워서 건강한 먹이로서 분해자 역할들을 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건강히 살아있으니까 새들까지 부르게 되는 거예요. 70만 평의 광활한 땅 우포. 우포늪은 지난 1998년 우리나라 습지로는 최초로 람사 등록 습지가 되었다. 생태계의 순환고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땅 습지. 습지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습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모두 습지가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던 것이 80년대 말 90년대를 접어들면서 수질 정화를 한다든지, 또 홍수 조절을 하는데 중요하다든지, 생물 다양성이 아주 풍부하다든지 하는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현재는 습지를 보존하고 원형을 유지하거나 옛날 모습으로 돌리려는 이런 운동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계기는 람사 협약. 람사 협약은 지난 1971년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다자간 국제 협약으로 출발했다. 그 후 생태계 보호라는 의미로 확대됐고, 최근엔 습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새로운 테마가 되고 있다. 람사총회는 3년에 한 번씩 각 대륙을 돌아가면서 개최된다. 9차 회의가 열린 2005년 우간다에서 경상남도는 10차 람사회의 개최를 강력히 희망했다.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 경상남도는 2008년 람사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됐다. 정말 우리가 다음 주제가 무엇이 될지, 또 한국 습지를 보존하는 전략, 정책이 무엇인지를 빠른 시간에 만들어내서 2008년
당장 그 해의 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룰이고 또 우리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해서 일을 좀 해나가야 되는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람사에 등록된 습지는 150개국 1,600여 개. 그중 우리나라의 등록 습지는 5개로 30개가 넘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람사 해변에 등록하기 위한 습지 기준은 물새가 2만 마리 이상 도래하거나 전체 개체군의 1% 그리고 그 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 서식하는 습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는 현재 5개소의 습지를 등록하고 있고 또 엄격하게 이 기준을 맞추면 60개소의 새로운 습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2006년 초 람사에 등록된 순천만 습지. 순천만 습지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경계 지역에 위치한 연안 습지다. 40km의 긴 해안선을 따라 30여만 평의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는 순천만은 연안 습지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람사에 등록됐다. 무엇보다 순천만 습지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하구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연안 습지라는 것이다. 넓은 갯벌을 갖춘 순천만 습지를 만든 것은 바닷물의 이동이다. 하루 두 번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밀물과 썰물이 반복적으로 퇴적물들을 쌓으면서 30여만 평의 광활한 해안 습지를 형성한 것이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해안 습지 갯벌. 바닷물이 빠져나가 갯벌이 드러나면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이 발빠르게 움직인다. 잠시 개의 집을 빌려 은신하고 있는 이놈. 순천만 습지의 대표적인 어류 짱뚱어다.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고 집을 나섰거면 딱 적과 마주치고 말았다. 지느러미까지 세우고 대결을 하는 두 마리의 짱뚱어. 결국 상대의 귀에 눌린 한 놈이 도망을 가야 싸움은 끝이 난다. 어류와 양서류의 중간인 짱뚱어는 그야말로 수륙 양용이다. 물을 만나면 헤엄을 치고 갯벌에 당도하면 기어다닌다. 피부 호흡을 하는 짱뚱어의 가장 큰 적은 몸이 마르는 것. 몸이 마를 낮추면 온몸을 습지에 굴리고 힘겹게 물을 찾아 목을 축여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습지 생물 짱뚱어. 그러나 짱뚱어의 갯벌 생활이 그리 평탄한 것은 아니다. 놈을 노리는 적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사람.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짱뚱어들이 숨는다. 그러나 매서운 낚시꾼의 눈매를 피해갈 수 없다. 순식간에 희생양이 되고 마는 짱뚱어.
장뚱어는 이 지역 특산으로 탕이나 회로 즐겨 먹기 때문에 늘 낚시꾼의 표적이 된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새들 역시 짱뚱어에게는 위협적인 존재. 새들에게 짱뚱어는 더할 수 없이 좋은 먹이다. 짱뚱어를 비롯한 갯벌의 풍부한 생물들과 유기물들이 바로 순천만 습지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들. 이 같은 갯벌의 풍부한 먹이를 먹기 위해 동아시아 철새 네트워크를 따라 긴 여행을 하던 철새들이 순천만에 잠시 들러 쉬어간다.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몰려든다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종들이 먹는 먹이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새들의 먹잇감이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순천만의 종 다양성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가 순천만의 모습을 드러냈다. 어김없이 자연의 시간을 알고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다. 전 세계적으로 만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흑두루미에게 풍부한 먹이를 간직한 습지 순천만은 겨울을 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동아시아 철새 네트워크의 중간 기착지 순천만. 수많은 갯벌의 매립으로 중간 기착지를 잃어가는 새들에게 원시 자연의 아름다움과 건강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순천만 습지는 얼마 남지 않은 새들의 낙원 가운데 한 곳이다. 내륙 습지와 연안 습지를 비롯해 습지의 형태와 모양은 다양하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백길로 100km 넘게 가야 만날 수 있는 섬.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장도. 이곳에도 특이한 형태의 습지가 하나 있다. 지난 2005년 람사에 등록된 장도 습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서지역에 위치한 산지습지로 알려진 장도습지는 야생동물 200여 종을 비롯해 300여 종의 습지 식물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도습지의 가장 큰 특징은 산지습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이탄이 잘 발달해 있다는 보십시오. 것이다.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냄새가 안 나가 물하고 똑같아요, 물하고. 왜냐면 이게 고여 있으면 냄새도 나고 냄새가 나는데 이게 보면은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이게 물이 이제 식기 해서 흙도 살아있다는 거죠. 물이 이게 썩진 않고 이렇게 고여 있어도 실제 습지 윗부분에 풀을 파내면 금방 땅에 물이 고인다. 흙을 파내보면 곳곳에 채 썩지 않은 식물의 뿌리들이 보인다. 뿌리 쪽에 고인 물 때문에 식물 유체가 썩지 않아 형성된 이탄이다. 우리가 70년도 초에 왜냐하면 플라스틱 통을 이 습지에다가 여섯 군데를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이거는 이제 이거 여기 통은 땅속에서 물이 나옵니다. 땅속에서. 실제 물통에서는 맑은 물이 솟아오르고 있다. 이탄에서 나오는 물을 파이프를 묻어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장도에서는 이탄 습지의 물을 이용해 집집마다 수도를 놓고 사용하고 있다.
섬 지방이지만 아무리 가물 때라도 물 부족을 겪은 적이 없을 정도로 장도는 물이 풍부하다. 그렇다면 이탄은 어떻게 물을 저장하는 것일까? 지질자원 연구원 팀과 함께 장도의 이탄층 조사를 해보기로 했다. 시추는 50cm 깊이까지 했다. 시추된 흙은 한눈에 보기에도 색깔이 달랐다. 점토라서 그렇고 점토인데 어떤 점토냐면 환원된 점토. 아, 그 지는 산화된 점토. 산화된 점토. 환원된 점토. 환원된 점토. 요거는 유기물. 유기물.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점토층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토층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많이 고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식생들이 많이 자라게 되면서 점점 식생이 무성하게 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 습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물 때문에 식물 유체가 채 썩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식물이 자라고 죽는 상태가 반복되면 물 속에 이탄이 점점 쌓이게 된다. 이렇게 습지가 형성돼 있음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스펀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습지에는 많은 그 식물의 유체들이 썩지 않고 남아 있어서 그러한 유체들이 스펀지와 같이 물을 머금었다가 이제 가물었을 때 서서히 내어뱉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발 260m. 가파른 경사 위에 있는 장도 습지는 비가 오면 빗물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이탄층 속에 품는다. 1년 내내 물이 풍부한 섬 장도. 장도를 물의 섬으로 만든 비밀은 바로 습지다. 우포늪에 여름이 왔다. 녹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 소생 식물이 늪 전체를 덮었다. 물빛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성한 우포의 여름. 봄철 손톱만한 크기이던 가시연이 직경 2m 크기로 자라 늪 전체를 뒤덮었다. 한때는 전국 각지에 분포했으나 이제는 환경오염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가시연꽃. 우포에서는 매년 그 자태를 뽐내며 꽃을 피운다. 사계절 매번 다른 옷을 갈아입는 우포. 우포엔 모두 천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중 식물이 430여 종. 우리나라 전체 식물 종의 10분의 1이 우포늪에 서식한다. 다 자라면 잎 하나에 2m가 되는 가시연은 늪에 사는 생물들의 징검다리가 된다. 원시 자연이 살아있는 우포. 우포를 지배하는 것은 약육강식의 법칙이다. 요즘은 보기 흔치 않은 쇠살모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쇠살모사가 잡은 것은 물고기.
보통 개구리나 들쥐를 잡아먹는 쇠 살모사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늪이라는 환경에 털을 잡고 살다 보니 쇠 살모사도 주변 환경에 적응을 한 모양이다. 우포늪의 물 깊이는 1m 내외. 물과 땅의 경계를 오가는 늪의 특성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우포엔 특이한 종들이 많이 살고 있다. 바퀴를 돌리듯 쉴 새 없이 다리를 움직이는 긴 꼬리 투구새우는 모짜리 논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희귀 야생종이다. 몸길이 2cm에 불과하지만 긴 꼬리 투구새우의 식욕은 왕성하다. 자신보다 큰 덩치의 물고기도 잡아먹는다. 때로는 동족끼리 잡아먹고 먹히기도 한다. 일생이라야 불과 사흘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몇 차례 허물을 벗는다. 긴 꼬리 투구새우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잠시 나타났다. 생태계가 안정되면 다시 사라지는 특이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여름이 오면 우포에 기대 사는 사람들도 바빠진다. 봄철 산란을 한 고기들이 한창 살이 오를 시점이기 때문이다. 우포의 고기잡이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늪이라는 특성상 큰 배가 다닐 수 없다 보니 우포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작은 쪽배를 타야 한다. 며칠 놓아둔 통발을 걷어올리자 힘찬 퍼덕임이 느껴진다. 이건 아닌 게 이거. 이거는 봉우고, 봉우고. 살이 통통히 오른 붕어와 잉어, 가물치까지. 늪에 기대 살아가는 어부에게 여름 늪이 주는 수확은 풍성하다. 우리 저 고기 잡는 어부들은 예, 이 우포 늪이 예, 바로 농지 한 가지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옛날 물길이 막히지 않고 낙동강과 자유롭게 넘나들던 시절보다야 못하지만 그래도 우포는 여전히 풍성하다. 우포에 고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늪의 풍성한 수초들이 산란하기에 알맞아 고기가 많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늪에 기대 살아온 사람들에게 늪은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는 삶의 터전이다. 2006년 8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에위니아가 우포를 지나가고 있다. 태풍은 우포에 기대 살아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다. 우포의 모든 게 물에 잠겨 늪이 강으로 변했다. 한 번씩 닥치는 태풍과 장마는
봄부터 키워온 우포의 모든 걸 사라지게 만든다. 그러나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우포 일대에 홍수가 난 적은 없었다. 습지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홍수가 났을 때 습지가 그 본류에 있는 물을 쫙 빨아들이는 스펀지 역할을 함으로 해서 본류의 홍수를 줄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평상시에 습지에 물이 고여 있음으로 해서 그 인근의 지하수가 고갈된 우물이라든지 샘에 물을 보충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습지가 스펀지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주목을 끌고 있다. 라인강을 사이에 둔 독일을 비롯해 여러 유럽 국가들은 습지의 스펀지 역할에 주목, 라인강 습지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Der WWF hat sehr frühzeitig erkannt, dass es eine ganze Reihe von Problemen gibt, die damit zusammenhängen, dass man die Flüsse ausgebaut hat und die Feuchtgebiete zerstört hat. Und wir haben inzwischen gelernt, dass diese Naturgebiete eine wichtige Funktion im Wasserhaushalt der Landschaft haben, dass sie in der Lage sind, Hochwasser zurückzuhalten und bei Niedrigwasser dem Fluss auch wiederum ausreichend Wasser zur Verfügung zu stellen. Also kurz gesagt, dass diese Feuchtgebiete die Extreme von Trockenheit und Überflutung abmildern können. 라인강의 습지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초. 라인강 유역 정비 사업을 하면서 S자 모양의 강들을 대부분 직선화시켰다. 2차 대전 이후까지 라인강 유역의 습지 중 무려 90%가 파괴됐다. 그러자 그 결과는 홍수로 나타났다. 지난 180년 동안 라인강 인근 보름스 지역의 홍수 발생 빈도수를 보면 최근 들어 홍수 발생이 급속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원인이 습지 파괴에 있다는 걸 깨달은 이들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습지 되살리기에 나섰다. 최근까지 습지 복원이 진행된 곳은 13곳. 그중 이곳은 직선화시켰던 강의 일부 구간을 다시 틔워 강물이 배후 습지로 스며들게 만들었다. Wir sehen jetzt hier sehr schön, wie das Wasser hier reinfließt. Das Wasser, was hier in die Aue jetzt fließt, wird hier zurückgehalten, verteilt sich dort auf der Fläche und entlastet die Anlieger unterseits, weil entsprechendes Wasser hier in der Aue gebunden wird. Deswegen möchte man auch diese Stelle noch vergrößern. Wir wollen, dass wieder mehr Wasser hier reinfließt, dass die Aue noch besser angeschlossen ist. 1800년대 초까지 라인강은 완만한 S자 라인을 그리는 형태였다. 그런데 강을 직선화시키고 물길이 끊긴 내부의 땅을 농토로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이 농지는 다시 습지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 이곳은 원래 습지였던 지역을 농지로 만들어 수십 년간 사용하다가 최근 다시 습지로 복원한 곳이다. 농지를 습지로 복원하자 뛰어난 경관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었고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Und Auen sind sehr ästhetische, sehr schöne Lebensräume. Die Menschen suchen das gerne auf, um sich zu erholen. Die Menschen sehen gerne dieses Auf und Ab des Wassers, die vielen Vögel, die davon profitieren. Es gibt keine Wiesen, die so bunt sind wie die Auenwiesen. Und deswegen wollen wir diesen Lebensraum nicht nur für Tiere und Pflanzen zurückerobern letztendlich, sondern auch für die Menschen, die das sehr gerne annehmen und sich dort einfach wohlfühlen. 습지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습지의 새로운 기능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습지가 우리를 고대사로 안내하는 타임머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덴마크에 있는 한 습지 유물 박물관.
발굴 당시 많은 고고학자들을 흥분시켰던 이 미라는 습지에서 발굴됐다. 보그맨이라 불리는 이 미라는 2400년 전의 사람이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며 이마의 주름, 심지어 수염까지 온전히 보존된 채 발굴됐다. 2400년 전의 사람 모습이 눈앞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에프터 만 undersøgte ham på Nationalmuseet, blev han bragt videre til et hospital, hvor man kunne røntgenfotografere ham og også se, at de indvendige organer var velbevaret. Man kunne lave en obduktion, og der kunne man tage hans sidste måltid ud af tarmene og analysere det og se, at han havde spist en grød eller velling kort tid, inden han blev dræbt og lagt ud i mosen som et offer. Mira의 위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이 지역의 밀로 만든 죽이었다. 24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발굴된 미라. 미라는 많은 정보를 현대 학자들에게 전해주었다. 조사 결과 30대 남자로 밝혀진 이 미라는 목이 졸린 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보그맨에 관한 또 하나의 의문.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2400년의 세월 동안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미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Yeah, yeah, yeah. 그 비밀은 바로 미라의 발견 장소에 있다. 보그맨이 발견된 곳은 박물관 근처의 습지. 이탄 채취 작업을 하던 농부에 의해 처음 모습이 드러났다. 보그맨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습지의 이탄층 아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Det er meget vigtigt for arkeologer og botanikere, fordi dernede der kan vi finde oldsager meget, meget velbevaret, og vi kan finde hele vores lands historie, planter, dyr og så videre bevaret derude. Så det er bare at gå ud og grave i den, og så kan vi være heldige at finde det. Det ligger bevaret dernede i. 습지 유적을 잘 복원해 세계적인 명소가 된 곳도 있다. 바로 폴란드 비스쿠빈 유적. 비스쿠빈은 약 2700여 년 전 저 습지 위에서 살던 사람들이 호수의 범람과 기후의 변화로 이곳을 떠나면서 습지로 남겨진 것이다. można powiedzieć, że to co znajduje się w Biskupinie do wysokości 1 metra jest wierną rekonstrukcją, bo mniej więcej do tej wysokości zachowały się autentyczne pozostałości tych konstrukcji drewnianych. Natomiast to, co jest powyżej wysokości 1 metra, jest już mniej lub bardziej prawdopodobną rekonstrukcją. Biskupiny 발굴과 연구는 1934년부터 무려 40여 년간이나 계속됐다. 발굴을 하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나란히 놓여있는 수십 만 개의 나무들. 바로 2700년 전 집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들이다. 나무의 형태를 통해 당시의 취락 구조를 유추할 수 있었다. 방으로 추정되는 중앙에는 불을 떼는 데 사용하는 돌 무더기가 있었다. 비스쿠빈 유적 발굴은 특히 2700여 년 전 고대 건축의 형태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고고학자와 건축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발굴 결과 이 지역엔 성벽을 둘러싸고 모두 12동의 다세대 주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성벽 바깥으로는 날카롭게 깎은 나무를 세워두었다. 취락이 호수 위에 있었던 만큼 물이 바로 성벽을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400m에 달하는 성벽은 나무를 짜맞춰 그 속에 흙을 채워놓았다. 그야말로 모두 자연의 재료로 만든 친환경적인 취락인 셈이다. 씻기며 농기구, 곡식 등이 함께 발굴돼
유물들을 토대로 당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다. 비스쿠비네는 연간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과거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습지 유적이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탄생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습지를 주목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습지 유적의 가장 큰 특징은 유기 유물들이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다른 유적지에서는 발굴되지 않은 유기 유물들이 역사의 타임캡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습지 유적의 중요성이 드러난 본격적인 발굴은 광주 신창동 유적 발굴. 신창동에서는 2000년 전에 목재 유물을 비롯해 칠기, 당시 생활 도구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신창동 발굴의 성과는 기존에 보기 힘든 수많은 유기 유물들이 고스란히 발견됐다는 것이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재 유물, 그리고 칠기, 그리고 식생활과 관련 있는 여러 식물 자료, 이런 부분들이 거의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어서 2000년 전에 타임캡슐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시대의 생활환경 또는 생산환경 또는 생산자료 또는 더 나아가서 주변의 그 생태적인 복원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습지에서 나온 유물들은 보존 처리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오랫동안 물에 있던 유물들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되거나 급속하게 변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태 변형을 막기 위해선 수용성 합성 수지에 오랫동안 침전시킨 후 건조해야 한다. 신창동 출토 유물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발굴은 바로 이것. 속은 파인 채 반쪽만이 발견된 나무. 발굴 당시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까지 이 유물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유물의 용도는 고증 결과 악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국악원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고대 악기를 중심으로 악기의 복원을 시도했다. 그러자 십현금이 만들어졌다.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줄로 되어 있고 또 그 가야금의 그 삼국사기 악지의 기록을 보면 중국의 스리나, 쟁과 같은 악기를 모방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 광주 신창동의 현악기를 봤을 때 그보다 훨씬 더 5, 600년 전이 앞서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땅에 이미 가야금 이전에 악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원된 2000년 전 악기는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에 충분했다. 음악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발굴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습지였다. 광주 신창동에서 다른 목기들과는 달리 악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유적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그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이고 특히 국악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문헌 위주의 음악사에서 실제 유물 위주의 음악사 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시각에서 습지를 바라보기 전까지 습지는 버려진 땅으로 인식됐다. 이런 인식 속에 진행된 개발 과정에서 습지는 빠르게 훼손돼 갔고 겨우 일부만이 습지로서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19세기 초와 비교해보면 낙동강 일대 습지들은 지난 100년간 무려 90% 이상이 소실됐다. 낙동강 일대 습지 가운데 어렵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내륙 습지 우포늪. 그러나 우포늪도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물길의 인위적인 변화다. 우포늪 주위에 쌓은 제방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물길이 차단되면서 늪의 육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면 이렇게 물이 조절이 되고 이렇게 단단한 땅에서 좋아하는 식물들이 점점점 자라기 시작하고 나무들이 자란다면 이제 이게 늪이 점점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증거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있는 이 우포늪 중에서 사지포늪이라는 곳은 일정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나면 좀 더 단단한 땅이 늘어나게 되고 점점 이제 면적이 습지라는 면적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나무들이 들어오고 더 많은 단단한 땅에 다른 식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늪으로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의 수위가 항상 일정한 곳에서 자라는 연꽃은 딱딱한 진흙 땅을 좋아한다. 늪에서 연꽃의 영역이 점점 확대된다는 것은 우포의 육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육화의 또 다른 증거인 왕버들 군락도 10년 새 30m나 더 앞으로 진출했다. 우포늪의 육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는 물길의 변화로 인해 홍수가 늪에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포의 경우에는 1년에 3번 혹은 4번 평상 수위보다 3m나 3.5m를 한 일주일 정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육상식물이 씨를 발화가 되어서 소나무 같은 경우에 한 1, 2년 자라다가 홍수에 잠기게 되면 육상식물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가 오고 난 다음에 보면 습지에 놔야 되는 식물과 육상식물이 크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육화도 방지되고 생태계가 정상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죠. 결국 홍수가 와야 될 때 홍수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육상식물이 급격히 침범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습지가 원형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습지 관리가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일본. 지난 2005년 남사습지에 등록된 오재는 해발 1500m에 위치한 고산습지. 대표적인 습지 희귀 식물 가운데 하나인 물파초는 오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물파초를 비롯해 오재에는 고산습지에만 서식하는 특이한 식생들이 고스란히 살고 있다. 高層湿原自体が水よりもですね湿原が高いところにあるということで養分の供給がほとんどないわけですね。水は雨薄いから供給されるのみでですね、養分が非常に少ないということで、それに耐えられる植物が生育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加えて尾瀬は寒冷地でございますので、気候的な制約があってですね、珍しい植物とか、そういうものが多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오재 습지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해발 1500m라는 높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물이다. 오재 습지에서 나오는 물은 인근 3개 현의 식수 공급원이 되고 있다. 오재에는 980여 종에 달하는 동식물이 산다. 그중 끈끈이 주걱은 오재를 살린 주인공. 습지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일 때 환경단체들이 오재에서만 자라는 끈끈이 주걱을 살리자는 운동을 펼쳤고
덕분에 오제 습지는 보호될 수 있었다. 일본 동요에도 등장하는 오제 습지는 일본인들이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는 곳이다. 덕분에 1년 내내 오제에는 많은 관광객이 붐빈다. 그러나 관광객들에겐 오제에서 지켜야 할 많은 규칙이 있다. 그중 하나는 오제 유일의 인공 구조물인 목도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제 내에서는 어떤 취사행위도 할 수 없고 가져온 쓰레기는 전부 되가져가야 한다. 특히 오제 습지를 유지시키는 원천인 물의 관리엔 더욱 엄격하다. 확실한 오폐소 정화시설을 갖추고 이곳에서 발생한 폐수는 전부 미생물로 정화시켜 펌프를 통해 밖으로 내보낸다. 오제 습지가 간직한 원시의 아름다움은 습지의 원형을 지키려는 철저한 관리로 가능한 것이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9월의 우포.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포를 찾았다. 우포는 환경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다. 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우포녹과 같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습지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4개밖에 없지만 최근 습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우포에서도 다양한 습지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다. 환경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 자라풀이라는 습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부쩍 커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항균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건 자연과 사람들은 같이 살아야 되고 홍수가 나면 나는 대로 살아야 되고 홍수가 안 나도 가뭄이 오더라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지 자연이 바뀌기를 원하면 안 되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0월 말 어김없이 습지의 겨울 주인 철새들이 돌아왔다. 오랜만에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 아름다운 군무를 펼치는 철새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 세 계절 동안 습지를 지켜왔던 많은 생명들이 숨죽이는 겨울. 이제 겨울 습지의 주인은 철새다. 새들은 특히 이제 겨울철에 찾아오는 오리류에 관계되는 새들은 습지라는 곳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변에서 오더라도 구미, 대구, 우포, 주남, 얼숙도 이 거리가 거의 고속도로에서 있는 휴게소와 절묘하게 거의 비슷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달리면 쉴 수 있는 공간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습지들입니다. 거기에서 이동을 해가기 전에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날아왔던 체력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러 갈 때 보충해서 가는 거죠. 이런 징금다리가 제대로 남아있어야 이빨이 빠지지 않고 남아있어야 그나마 이동하는 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경을 이동하는 새들이 이런 남아있는 습지대가 제대로 나 보호되고 지켜져야만 깨끗하게 여러 나라를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건강하게 그 루트를 계속 활용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겨울의 한가운데인 1월. 우포늪은 매일 아침 늪의 겨울 주인 기러기와 오리류의 울음소리로 소란스럽다. 해마다 겨울이면 잊지 않고 우포늪을 찾아와 멀뚱하는 철새들은 4천여 마리.
올해는 특이하게도 큰 고니가 둥지를 틀었다. 매년 2월 우포늪을 거쳐가는 철새일 뿐이었던 고니가 올해는 우포늪 한편에 아예 둥지를 틀고 겨울을 보내는 것이다. 우포늪의 종 다양성을 위해 겨울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한 것과 따뜻한 날씨 덕분에 더 이상 나말을 하지 않은 고니. 올해는 이곳에서 월동을 한다. 큰 고니 덕분에 겨울 식구가 늘어난 우포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다. 오랫동안 쓸모없는 버려진 땅으로 인식되어 온 습지. 그러나 이제 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물과 흙이 공존하는 땅.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땅, 습지. 힘찬 생명의 박동이 멈추지 않는 습지는 21세기 지구의 심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